경기도교육청이 2021학년도 평준화 지역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금년도 경기 지역의 9개 학군 202개 일반고 신입생 배정 인원은 5만 519명으로 지난해 대비 5,060명이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지망 배정 비율은 약 82%로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졌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학년도 경기도 평준화 지역 202개 일반 고등학교의 학생 배정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대상은 5만 519명이며 선복수 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학생들의 지망 순위를 반영해 학교별로 배정됐습니다. 전체 학생 일지망 배정 비율은 81.96%로 지난해보다 0.57%포인트 낮아졌고 끝지망 배정 비율은 1.06%로 지난해보다 0.0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지역별 학생 일지망 배정 비율은 의정부가 88.26%로 가장 높았고 부천 85.74%, 고양 83.55%, 용인 83.11%, 수원 81.97%, 안양권 81.78%, 광명 80.44%, 안산 77.69%입니다. 올해 배정 중점 사항은 원거리 배정 최소화, 지망 순위를 쓰고 그 지망 순위에 따라서 추첨을 하는 형태거든요. 가능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학교에 앞순위에 갈 수 있도록. 남녀 쌍둥이나 3년년생의 경우 다른 학교로 배정됐다면 오는 3일까지 학군별 입학 추첨 관리교로 신청하면 같은 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학 등 입학 전 배정은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에 배정받은 신입생은 오는 3일까지 입학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인 만큼 입학 등록 방법은 학교별 자체 판단에 따라 진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